네, 오늘은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푸드 닥터 정대희 박사입니다. 저는 음식으로 체질 구분을 통해서 음식 구분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을 이제 병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이제 네. 뭐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촬영 이후에 너무 바쁘게 네. 지냈습니다. 상담이 꼬리에 꼬리를 네. 물어서 네, 정신없이 지냈고요. 그분들 이제 치유해놓고 네. 또 제가 이제 보내드렸듯이 후기들이 뭐 화려하죠. 네. 예, 그래서 후기들도 이렇게 또 정리해서 네. 또 소개하는 자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치유되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그거 처리하느냐고 뭐 정신없이 지냈고 이제 강의 다니냐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네. 병원에서 그 포기한 병포자라고 하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네. 주로 오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는 대로 돈 쓰고 그다음에 시간 낭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버림받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말기암 환자나 네. 또는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토피 뭐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들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그냥 약으로 누르고 네. 잘 안 고쳐지는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들이 많고 네. 이 희귀성 난치성이란 말 자체가 병원에서 못 고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시죠. 네. 아, 그 저한테 그 보여주셨던 그 아토피 환자 네. 네. 초등학생이죠. 네네네. 아,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 그 카톡으로 뭐 후기 네. 보내주셨을 때는 아, 그냥 그러려나 그냥 뭐 의뢰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네.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상태였고 얼마나 저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 뭐 온몸이 네. 뭐 그 다 그냥 진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뭐 등짝이니 발이니 뭐, 네. 뭐 다리니 팔이니 뭐 안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한 아토피였고요. 네. 그게 또 이렇게 약물로 또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치료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흐르고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네. 뭐 수시로 이제 몸을 긁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의 질도 너무 안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얘가 예민해지니까 이제 성장에도 이제 저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격적으로나 이제 음식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치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네.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예, 개선된 거 보셨죠? 거의 없어졌던데요. 예, 예 그래서 네. 한 두 달 정도 만에 상당 부분 깨끗해졌고요. 예, 또 상담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 이제 그런 성과가 이제 네. 딱 이제 그 뭐 어린 친구니까 네. 이제 부모님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와가지고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검사 해가지고 아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네. 드세요. 네. 이거를 잘 찾아주고 네. 케어를 해줬을 뿐인데 그렇게 바뀐 거야? 네, 그렇죠. 어떠한 약물을 쓰거나 뭐 시술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먹는 음식을 평소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기준을 잡아준 건데요. 네. 이제 뭐 단적인 예로 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뾰루지만 하나 올라와도 네. 또 뭔가 염증이 하나 올라와도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걔가 염증이 되고 뭐 뾰루지가 되고 여드름도 되고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토피도 똑같죠.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분명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재료의 물질, 그러니까 그 염증을 유발하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재료의 물질을 차단해 버린 거죠. 네. 정확하게 알아서. 예, 그게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예. 그건 진짜 자연치유네. 그렇죠. 예, 완벽한 자연치유죠. 그래서 평상시 먹는 음식으로만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네. 전혀 없죠. 예,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약물을 쓰거나 인위적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나 다른 몸의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은 어쨌거나 병원도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제가 봐서 먹고 있는 약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약은 먹은 상태에서 어쨌거나 음식을 가려주신 거 아니면은 그 약조차 또 일단 먹지 말고 이 음식만 가지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약은 안 먹었죠. 약이 그 아토피 약이라는 게 좀 네. 피부 질환 약이기도 하고 또 네. 대부분 이제 그 약이 거의 그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안 좋다는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거로 잠시 잠깐 눌러놓은 거 그냥 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다시 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이게 내성이 생기면서 더 만성으로 가고 있구나를 이제 인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은 예, 안 쓰고 네. 예, 자연적으로 빨리 낫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던 겁니다. 예. 그분도 이제 다른 분 소개로 왔어요. 네, 아, 그래서 예, 다른 분이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네. 예, 오셨는데.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거죠. 오, 예. 아 정말 보고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 네. 오늘은 뭐, 네. 그 외에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병이 낫고 고친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안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기지 않게 질병이 생기지 않게 내가 평소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보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진을 안 보신 분들은 예, 예, 못 믿을 예. 것 같아요. 아, 저는 봤는데도 잘 안 믿기니까. 아니,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네. 당뇨 수치 뭐 한 400씩 예, 400씩 찍었던 거 뭐 네. 100에 초반대로 다 떨어뜨리는 그런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그거 뭐 불과 뭐 한 달 이내에 다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원인값을 없애는 거라서요. 네. 결국에 음식이 원인값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당뇨 예, 예. 이 좀 병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뇨라는 건 어떤 병입니까요?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네. 당뇨는 이제 당대사라고 해서 당을 이제 몸에서 체내에서 흡수해서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는데 네. 에너지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잉여되어 있다가 뇨온이잖아요. 당뇨. 네.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몸에서 당대사를 일으켜서 열량이나 또는 에너지를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이제 체류만 하시다가 네. 예, 당께서 예, 체류만 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할을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당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기운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려고 하거나 네. 또는 약간 피온도가 높아지는 분들 대부분이 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잘 이렇게 발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말하면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연료가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엔진 소리도 뭐 이상해질 그쵸. 수 있고 그다음에 차가 안 나가죠. 예, 차도 안 나가고 매연이 뭐 새카맣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 뭔가 이렇게 순환 장치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뭐 그걸 나눠서 뭐 1형 당뇨다, 2형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 근데 인슐린도 그게 참 희한하게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느냐 네. 아니면 인슐린이 조금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느냐 필요한 양이 안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1형 당뇨의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네. 인슐린 분비를 하기 위해서도 인슐린이 생성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료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이 잘 생성되도록 하는 네. 원재료인 음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 쪽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오겠죠. 특히 이제 편식이 심한 아이들 쪽에서 많이 1형 당뇨가 발생하는 이유가 음식이 굉장히 단조롭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네.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걸 또 개선한 적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와요. 그런데 뭐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왔지만 세포로 그 당을 같이 세포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세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서 자꾸 이제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무기력하고, 막 이런 증상이 일어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합병증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당, 2당이라고 하는 제2형 당뇨고요. 제가 보는 이제 당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3의 당뇨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이 방해하는 당뇨다. 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흡수와 분해가 안 되고,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네. 그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포에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잉여되어 있다가 나오는 어떤 형태, 그것도 하나의 당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온 병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뇨가 걸리면 낫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난다고 생각할까요? 안 난다고. 예, 네, 대부분 뭐냐면, 당뇨 오면 당연히 그냥 평생 약 먹어야 돼. 네. 뭐, 당뇨는 못 나. 그리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합병증 생기겠지. 네.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나타난 원인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약이나 치료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식습관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그러면 이제 식습관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 식습관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뭐 심각한 사례인데, 현미하고 뭐 야채만 먹고 살아온 분인데, 당뇨가 걸려서.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냐 이거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뭐 탄수화물 안 먹고, 네네. 그다음에 뭐 고기류도 잘 안 먹고, 네. 뭐 그다음에 당류라고 해서 뭐 당이 들어간 것들은 뭐 일체 안 먹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나빠지지? 하고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면은 오히려 현미밥이나 또는 그 야채가 당뇨를 유발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미나 그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당뇨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반대의 질환으로 반대의 효과를 내타내서 그걸 문제가 된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드시고 현미야채 드시지 마세요. 해서 당뇨 고친 분도 계세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신 것처럼 당뇨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데 네. 기준이 음식이어야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음식이 바뀌어야지 음식이 이거 당뇨를 유발하고 안 유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상태가 이 음식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게 이거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당뇨라는 걸 접근한 방식이 이제 특정 음식을 두고서 네. 이 음식은 당뇨에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음식 중심주의.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 작가님께서는 이거를 180도 바꿔가지고 음식은 이제 다 다를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현미보다는 극단적으로 백미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 현미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률 보편적으로 네. 예, 소위 말해서 아,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당뇨를 유발하는지 안 유발하는지 또는 네.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네. 뭐 통상적인 뭐 그런 거로 야채 먹으면 당뇨에 좋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써서 만약에 당뇨가 개선됐다면 네. 당뇨 환자가 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식생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당뇨가 위험천만할 정도로 문제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네. 정말 뭐 다이어트 하는 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뭐 약도 드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 해당하는 방법이 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음식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그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게 기존의 통념과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방향성이 다른 거죠. 네, 방향성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바뀌시게 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어쨌거나 뭐 학교에서 교육받고 유튜브나 신문에서 네, 보면서 정보를 네. 취득해 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음식을 두고서 이거는 좋다
네. 이거 암에 좋다 안 좋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180도 바꿔서 접근하신 거잖아요. 뒤집어서. 네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저도 뭐 아팠던 적도 있고요. 저도 이제 질병에 시달린 적도 있는데 그때에 저도 뭐 반사형 선고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투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투석을 하고 한 10년 지나면 너 죽는다. 네. 뭐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아주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병원을 여러 군데 가봤겠죠. 저도. 네. 예.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하늘이 무너지죠. 네. 그런데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병치레 하다가 죽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퍼뜩 들더니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막 공부가 시작된 게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의학서적을 보고 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막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 인간의 몸은 결국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 모양이 바뀌고 내 몸의 상태가 달라져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얻은 이 신장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체질의 개념 그래서 나의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체질인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이 안 맞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네. 그때 그렇게 해서 투석해야 된다는 거 지금 투석 안 하고 있고요. 와. 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몇 년을 그렇게 연구하신 거예요? 20몇 년이죠. 20몇 년. 예, 예. 네. 지금 뭐 정확하게는 22년 정도, 22년 차 같습니다. 예. 그럼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고 수많은 환자를 낫게 하셨겠네요. 아, 셀 수 없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국에 네. 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오면 밥 사준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국에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밥만 얻으러 먹어도 될 정도로 예, 예 많습니다. 예. 네. 이제 당뇨병 이제 계속 이어 나가 보면은 네. 당뇨병 뭐 직전에 혹은 뭐 당뇨병이 이제 내가 좀 걸렸다 싶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증상들이 있나요? 일단은 먼저는 이제 그 병이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온다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뭐 피로 만성 피로가 막 있어서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또는 무기력증이 오래 간다던가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 않다던가 또는 어떠한 뭐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한 2, 3일이면 나았던 게 뭐 한 달 내내 간다던가 뭐 아니면 기침 한번 잘못 걸렸는데 천식 같은 거 그렇죠? 기침 증상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1, 2주면 해결됐던 게 뭐 한 달이 넘어가도록 기침을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 병이라는 게 그냥 우리 몸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 체계가 잘 돼 있고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병이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피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게 계속 유지돼요.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사, 뭐 탄수화물 대사, 뭐 지방 대사, 그다음에 뭐 단백질 대사가 있듯이 그런 대사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회복도 안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조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오랫동안 뭐 피로감이 안 벗겨진다든지 네. 또는 어떤 특정한 뭐 가볍게는 감기 또는 뭐 무겁게는 어떤 질환이 잘 안 낫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뭐 몸에 붓기가 이렇게 부었는데 붓기가 잘 안 빠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네. 당뇨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공식 집계는 우리나라에서 50% 가까이가 이제 당뇨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또 당뇨학회에서는 뭐 작년에 뭐 2천만 명이 넘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의료계에서 진단한 거로 봤을 때에 40%가 넘으면 실제로 잠정까지 하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이 지금 당뇨이고 그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당뇨 대란이다. 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이렇게 신문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